안녕. 안녕, 난 리정이야. 오늘 뷰티풀이랑 메이블린 화보를 찍었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 인스타를 보려고 해. 같이 볼까? 나 옛날에 인스타 시작했을 때가 유학했을 때라서 내 유학 시절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? 맞네, 맞아. 내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? 아주 귀엽다. 아, 여기 믿기지 않겠지만은 딱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안경 쓴 친구가 나고 진짜 13살 때라서 많이 통통하고 그러네. 기숙사 를 같이 쓰고 있는 우리 사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찍었던 정말 가족 사진이어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. 이때 리정이는 춤추는 걸 좋아했고 춤을 추고 싶어 했는데 지금의 리정이는 이렇게 좋은 춤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댄서가 될지. 아, 근데 아무래도 뭔가 배틀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 나를 알렸던 첫 무대?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벙거지 쓴 내 모습, 큰 바람막이, 큰 바지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그게 하나의 또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야 사랑해주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기도 했고 너무 많이 사랑받아서 기분이 좋고 미션도 재밌었고 기간이 짧았어도 짧은 기간 내에 하는 맛도 있었고 진짜 힘들었던 건 이렇게 예쁜 자세로 앉아있는 게 정말 제일 힘들지 않았나. 처음엔 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갈수록 예쁘게 앉아있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. 잠 못 자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그거. 얼마나 열정 넘치고 패기 가득한 친구들이 나올지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.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담대한가,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, 그런 친구들을 너무 빨리 만나보고 싶어. 제일 예뻤던 것 같아라는 거. 정말 춤만 췄구나 싶어. 내 피드를 보면은 아, 열심히 춤을 추는구나. 나는 개인적으로 잠깐만.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요거. 정말 이러면서 처음 입어봤어. 이렇게 막 오프숄더에 이런 드레스와 이런 막 장갑까지. 그냥 나 안 같아. 뭔가 이건 정말 LA에 있는 언니 같잖아. 살짝 이런 느낌. 그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사진은 이 사진도 진짜 좋아해. 그냥 립밤만 바른 상태였고 볼이 빨간 건 정말 한잔하고 기분 좋게 찍은 거였어가지고 감성이 너무 좋았고 아예 맨얼굴이라서 또 너무 좋았고 진짜 필터 하나 입히지 않은 진짜 맨얼굴이에요. 상반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는 내 두 얼굴 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. 그래서 두 개 골라봤어. 아, 그치, 있지, 있지. 여기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정희의 20살 너무 귀엽지? 감자 같아. 이 영상에서도 이제 방송을 본 여러분은 다 알겠지만 내가 정말 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. 1등 하는 거를 누가 안 좋아하겠어, 사실.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19살 때 이 대회를 나가기 딱 하루 전날 머리를 밀었고 그 퍼포먼스의 완성이 룩이니까 1등 하고 싶어서 머리를 밀었던 거지. 멋진 퍼포먼스와 우리의 멋있었던 룩 덕에 1등을 했지. 추천하고 싶진 않아. 왜냐면 진짜 기르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1년을 그냥 정말 비닐을 쓰고 열심히 길렀어. 힘들어, 힘들어. 내가 내 팬들은 너무너무 잘 알 거야. 나는 항상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제품을 쓰고 제품명은 댄서가 쓰는 댄서 바로 요건데 이 제품을 실제로 세네 통째 쓰고 있고 일단 내장되어 있는 붓이 굉장히 깔끔해서 지금 피어싱이 있잖아.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 붓이야. 근데 여기에 슈퍼스테이 매트 잉크라서 지워지지도 않아. 2년째 쓰고 있거든? 진짜 내 돈 내 산으로 4개 정도 있어. 다 쓰고 버린 건 4개가 더 있고. 근데 이번에 메이블린이랑 뷰티풀에서 화보를 찍어가지고 나 정말 성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. 진짜 너무 추천이에요. 너무 추천해. 바다 수영을 하러 갔을 때도 지워지지 않았던 아주 무적인 제품. 진짜 리정이 믿고 꼭 사봐. 진짜 진짜로. 반짝반짝하다. 내 인스타를 보면은 내 연도가 정말
빛났던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노력해왔던 그 과정과 흔적이 지금 되돌아보면 참 내가 봐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거든. 너무 내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 17의 이정희, 18의 이정희, 그리고 20, 21, 22, 23, 24 훗날 내가 몇 년 뒤에 볼 오늘 올린 그 사진까지 다 반짝반짝 빛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시태그를 반짝반짝이라고 걸고 싶네. 내가 이렇게 뷰티풀이랑 메이블린이랑 화보를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나도 우리 YGX도 뷰티풀도 메이블린도 그리고 우리 댄스 신까지 다 응원해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. 봐줘서 고마워. 안녕.